마켓무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뷰티 제품. 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 위탁 생산 업체, ODM 업체들이 매출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완벽한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분기 매출이 24% 오르면서 14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2%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따른 수주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K-뷰티 글로벌 고객사 확대로 국내 가동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군과 품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최고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1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콜마 역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물 만난 고기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늘었고요. 영업이익 34% 증가하면서 6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주 강세와 생산능력 확대, 영업력 확대로 매출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국내 법인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냈습니다. 미국 법인 구성장에 따른 손실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선케어 제품에서 수출이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점유율이 국내 ODM 업체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매출 상승에 더욱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 주가 8만 8천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한 기업 더 보도록 할까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도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국내 ODM 업체 최초로 1조 원을 상반기에 넘겼습니다. 상반기 연결 매출이 1조 783억 원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줄줄이 쏟아졌는데요. 앞서 회사와는 좀 다른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를 젓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조화탄 업황에 예측 불가한 대선 총당 리스크가 재발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가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단기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 생산 화장품 ODM 기업들 매출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익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기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와이트 솔루션인데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 넘게 상승세 3,36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재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와이트 솔루션은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빅텍은 이제 군용 장비에 들어가는 전용 공급 장치를 만들었다면 이 와이트 솔루션은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이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G 전자 쪽에 TV, PC 이런 IT 기기 쪽에 이제 제품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LG 제품 쪽의 점유율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이제 상승 가능성 일정 부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강력한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바로 어떤 이유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로 한 80km마다 급속 또는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미국 전역에 50만 개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목표인데 오늘 이제 이 같은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제히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고 이 와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 30kW급 급속 충전기용 파워 서플라이트 유닛을 현재 개발을 해서 베트남 하노이 공장의 라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 공급 장치가 거의 30% 이상,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Y2 솔루션의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러한 이슈까지 현재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 좀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대본에 이제 선정을 했을 때는 좀 주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좀 조정을 받으면은 오늘 잡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품었는데 이게 좀 장 막판에 다시금 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한 22%대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뭐 따라 잡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3,160원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Y2 솔루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4,000원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혹여 4,0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4,600원 내지는 4,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더 상승력을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사이에 주가가 다 올라가 버려서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3,16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때가 매수 기회고 4,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분명히 기회 올 것이다 라고 업사이드 전망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박수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크래프톤이에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월에 꽤 많이 들고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크래프톤 오늘 보니까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엔 33만 원대 뚫어내기도 했고 저희 시청자분이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크래프톤이 이렇게 하루 만에 10% 이상 오르는 날도 있구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뭐 넷마블이라든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게임 안에서도 몇 종목 되지가 않아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특정 업체들만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중소형 지금 현재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현금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게임 개발 부분에서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PC용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았어요. 자, 2분기 실적 보면 이제 매출이 대략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2%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QOQ로 보더라도 6.2%, 그리고 영업이익 쪽으로 보더라도 원래는 컨센서스가 2,000억도 안 했습니다. 2,000억도 안 했는데 3,3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YOY상 152%, 그리고 QOQ상 7%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12%나 크게 급등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튼 크래프톤의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고 그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IP 게임들을 사들이면서 지금보다 더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하반기에 나올 게임들이 또 있어요. 하반기에 나올 게임들이 보면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이 있고 인조이라는 또 게임이 있습니다. 이 두 게임이 다시 한번 좀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좀 크게 반향을 좀 일으키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분명 크래프톤이 오늘 12%나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오늘 18만 7천 주나 강력하게 매수를 좀 해줬고 거기에 대한 투신 물량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크래프톤이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크래프톤 계속 관심 종목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개 다 이전에 가지고 오셨던 기업인데 네네. 오늘 또 다가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 기업이 모두 다 주가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은 오리온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전에는 해태를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리온입니다. 2% 넘게 상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원래 이제 다시 농심을 한번 갖고 올까 했는데 이게 오리온을 보니까 눈에 띄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초코파이로 유명한 기업이죠. 뭐 초콜릿도 만들고 껌도 만들고 파이도 만들고 스낵도 만들고 특히 이제 감자 쪽 스낵이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포카치카 스윙칩이 이제 최근에 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되고 있고 1월부터 이제 7월까지 매출액이 69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지금 증가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이제 이 초코파이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아마존에서 꼭 구입해야 할 K초코파이 순위로 1위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도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이제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시면은 매년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제 증가 추세를 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매번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마다 지금 8만 5천원에서 8만 원 정도 초반 정도 수준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그 정도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역대 좀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주가는 역대 저점인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 역대 저점을 좀 매수를 하면서 동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현재 이 바닥권에서 이 8만 원 초반대권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서 매수로 접근하신 다음에 중기적으로 10만 원 이상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격이 저렴한 오리온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